자, 그럼 이제 전화 한 통화 받아볼까요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수고하십니다. 네, 보유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세요? 예, DI 동일입니다. DIL 동일요. 매수 가격을 한번 올려보세요. 22,000원에 30%입니다. 22,000원에 30%. 지금, 그러면 DIL 동일을, 사신 지가 뭐 얼마 안 되셨네, 그죠? 예.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. 네. 최근에 주가가 거의가 28,000원대 주가가 지금 2만 원까지 내려왔는데,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21,000원에 매수하셨으면, 22,000원에 매수하셨으면 뭐큰 손실 아니다, 그죠? 예. 예, 지금 이 종목에 매수한 이유가 뭘까요? 실적은 좋은데요.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. 저기 차트 보니까 흘러내리는데 네.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좀 실수한 것 같아요. 네, 제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차트를 이제 높게 매수하셨다 이 말이죠. 예. 제가 한번 그 설명드릴게요.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이 DR 네네. 동일이라는 데가 제가 이제 이게 동일 방직입니다. 인천에 가면 인천에 지금 동일 방직이 그 부지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. 이게 제가 이제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. 지금 동일 방, 에, 대, 지금, 에, 인천에 지금 동일 방직에 지금 그 공장이 지금 그대로 있어요. 그 지금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. 땅이 그대로 있습니다. 땅의 그 규모가 자산 가치가 상당하고요. 그 다음은, 구로구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있어요. 지금, 가산 디지털 단지 그 전철역에서 나온 3번인가 4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그쪽에 또 땅을, 상당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회사가 부동산 가치가 아마 대한민국 지금 기업 중에서 랭킹 한 5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. 그만큼 자산 가치가 큰 기업입니다.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가 이제 우리가 2차 전지, 이 기업이 지금 자회사 중에서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기업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알루미늄 밖 기업이에요. 지금 사마 알루미늄, 알루코, 뭐 동원 시스템, 같이 주가가 움직였었어요. 한번 볼까요? 똑같이 움직여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. 이게 나와 있는 게 지금 DR 동일이고요. 사마 알루미늄 볼까요? 이게 지금 사마 알루미늄 똑같죠, 그렇죠? 이거 사마 알루미늄 차 똑같잖아요. 사마 알루미늄의 차트하고 이거 사마 알루미늄 차트하고 그다음 이게 나와 있는 게 DR 동일 차트하고 하나 더 볼까요? 참치캔 만들어내는 회사 동원 시스템즈 볼까요? 이게 지금 동원 시스템즈. 이게 동원 시스템즈도 여러분들 이 기업도 있잖아요. 지금 최근에 지금 알루미늄 밖 쪽으로 움직이는 섹터입니다. 이 기업도. 그래서 거기가 세 종목이 있다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는. 이건 이렇게 하세요. 앞으로 여러분들 뭐 동박이 되었던 알루미늄 박이 되었던 뭐 우리나라 국내 동박 업체도 있고 알루미늄 박 업체도 있으니까 이걸 그냥 거기가 같은 동격으로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. 제가 봤을 때 지금 주가가 2차 전지의 섹터가 다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. 이거 동일 방직만 DR 동일만 내려온 게 아니고 모든 종목이 다 이렇게 내려왔어요. 이거는 기다리시면 제가 봤을 때이 종목 지금은 거래량이 없이 주가가 지금 내려와 있잖아요. 이거는 기다리면요. 지금 비중을 30%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은 요 정도까지는 기다려 보세요. 지금 보시면 20일 이평선이 놓여 있는 가격대가 대략 얼마 정도 놓여 있냐면요. 네. 23,000원 정도 놓여 있어요. 요 23,000원 정도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재진입을 하세요. 아시겠죠? 네. 지금은 가지고 있다가 23,000원 정도 지금 보면은 20일 이평선하고 60일 이평선 데드 크로스가 지금 발생되려고 하거든요. 이게 여러분들 차트도 무시하시면 안 되고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지금 데드 크로스가 지금 발생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23,000원 정도 오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 뭐 2만 원 아래에서 뭐 충분히 더 추가 매수가 재매수가 가능하니까요. 23,000원 매도하고 2만 원 아래에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. 그리고 이 종목은 싸게 잡으면은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앞전 고점 뭐 28,000원 충분히 가능하다 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기술적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. 23,000원 매도하고 다시 싸게 잡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려도 할 테니까요. 그렇게 해보시고요. 그다음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세요. 네네. 그럼 23,000원
며칠 안으로 갈 것 같으세요?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래쪽에 예, 네. 이제 120일 입행선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릴란이 없잖아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예, 스타캐스틱을 보시면요. 스타캐스틱이 지금 예, 퍼센트 K 값이 예, 6이고 퍼센트 D 값이 7이거든요.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침체 구간에 들어갔으니까 이게 돌아서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. 이게 돌아서려면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요. 다음 주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. 그러면 한 2만 3천원 가능하니까 거기 오면 매도하고 나서 다시 또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고요. 싸게 제가 네. 잡아주려고 하는 거니까 2만 3천원 매도 이후에 다시 저점 매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네네. 저 2만원 어떻게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을까요? 예, 이거는 지금 뭐 오늘 지금 2만 250원이니까 50원 빠지면은 이거는 빠지면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면요. 제가 한번 볼게요. 일봉하고 이게 주봉 차트. 주봉상에서 얼마가 이게 주봉상에서 60일 입행선이 얼마냐면요. 19,400원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. 19,400원. 그까지는 네. 하락을 좀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네. 네, 그렇게 예,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. 네네, 감사합니다. 네. 예, 수고하십시오. 네, 고맙습니다.